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 이종구라고 합니다. 네. 본 강의를 노태구 회장님으로부터 하겠느냐 해서 제가 그냥 언뜻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와서 보니까 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겁이 납니다. 강의를 수락한 뒤에 노태구 회장님이 이 한사모는 역사를 주로 다루는 그런 학회이니까 역사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머뭇거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결을 지금 다 못한 상태에서 역사 강의를 하는 건다는 것이 제 스스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그 역사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뭐 시간이 갈 테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항상 하는 얘기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민족, 우리 결의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 민족이 무엇이고 우리 결의는 무엇일까요? 또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은 또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을 때 어떻게 제가 역사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정의할 때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아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민족, 우리라는 개념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가 지금 불확실한데 비아는 또 어떨까요? 역시 답이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남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역사를 꼭 붙이셨네요. 그래서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이다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국토를 바탕으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말고 북한 사람들은 그냥 조선민족이고 한민족하고 서로 다를까요? 북한에서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전혀 쓰질 않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죠. 국가 단위로 말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세대의 조선, 그러니까 조선민족이다, 고려민족이다, 백제민족이다. 백제가 어떤 백제죠? 우리 동아시아의 한반도 서남쪽에도 백제가 있었고 대륙 백제가 또 있었죠. 그리고 열도 백제라고 해서 일본 땅도 백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하나의 민족으로 다 본다. 볼 수도 있겠죠. 백제 시대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 그 한민족의 형태가 커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백과사전 여러 개의 그 사전들을 다 봤는데 거기에는 한민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한민족을 퉁구스계의 몽골 종족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만주 일부에서 제주도 등 섬에 거주하는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과사전에도 대동소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한반도와 한반도로 설정한 것은
민족을 단위, 민족 단위로 봤을 때 이거는 글쎄요. 강단사학 내지는 식민사관에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중국의 조선족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남만주 일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퉁구스, 몽골족 계통의 퉁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퉁구스에 대해서 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도록 하죠. 퉁구스. 이게 지금 잘 보실지 모르는데 여기가 한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저 초록색 계통이 퉁구스족이에요. 그리고 여기 붉은색도 퉁구스족이고 여기 파란색도 퉁구스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퉁구스족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니세이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니세이 민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예벤투족들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남만주의 일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그 만주 일부와 이쪽에 있고 한반도는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여진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게 퉁구스예요. 퉁구스라는 것이 우리말도 사실은 아니죠. 우리말도 아니에요. 한자로 퉁기스라고 통기스라고 쓰긴 합니다만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퉁구스라는 것이 지금 엉뚱하게도 이런 민족의 이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퉁구스는 우리 역사에서는 숙신족, 음루족, 물길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갈족의 일종이라고 물길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진족이 있습니다. 이 여진족이 한때 여진족이 한때 이 밑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원도까지 살게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시절에 그 이전에 여기를 전부 다 합하죠. 그래서 여진족이지만 여진족은 우리 민족으로 지금 한반도에서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 쪽에도 여진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밝히는 사람이 몇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민족으로 다 포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민족으로서의 퉁구스족이라면은 사실 족부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퉁구스 계열의 몽골족만 살고 있었다. 그건 아니겠죠. C족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서 연합체가 된다든지 국가가 된다든지 뭐 그런 그 이론이 가장 민족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면 C족, C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성을 얘기하죠. 어디 이씨,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이 성이 바로 C족일 것입니다. 이 C족이 지금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290여 성이 있습니다. 성씨가. 그런데 그 중에서 외국에서 온 그 씨족들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외국에서 온
성씨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몽골계, 이건 저 고려 이후입니다만은 몽골계, 여진계, 위구르계, 아랍계, 베트남계, 일본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80여 개의 씨족이 290여 개의 그 종족이 사는 이 땅에 이것도 대개는 삼국시대 문헌에 다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는 얘기인데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 사람들끼리만 결혼하진 않았겠죠. 혼혈이 돼도 아주 많이 돼서 지금 이 그 외가 쪽은 우린 치질 않지만 전부 다 따지면 우린 전부 다 이런 성씨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처음을 들어오게 되면은 나라 그 귀화를 하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우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성씨를 하사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이 우리 씨족이고 부족이고 우리 국가고 우리 민족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쉽게 우리 민족이다, 뭐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퉁구스 계열의 얘기를 했는데 퉁구스 계열의 사람들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는 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구이족들. 구이족 혹은 구이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이족의 일종이죠. 동이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쪽에 이 한 나라, 아유. 이 근처에서 있었던 한 나라가 주변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비하해서 전부 다 부른 말이죠. 사방에 오랑캐다 해서. 그 사이족에서도 동쪽에 있는 이 족속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구이족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이는 뭐 여기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은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이런 그 구이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한족들과 이쪽에 구이족들이 서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또한 문물도 많이 서로 교환을 하고 서로 같이 어우러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숱한 혼혈이 생겨서 지금 중국에 엄청난 그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90%가 넘게 한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한족이 이 구이족하고 원래 한족들하고 섞여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렇지, 여기 한족이 뭐 여기까지 다 침입했다. 우리 언뜻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순수 한족을 찾는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뭐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이족 혹은 우리 한민족의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 알타이 민족의 이동 노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타이 산맥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요. 알타이 산맥, 이 타크라마산 저 고원을 넘으면은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파밀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지 같은 데서는 이쪽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나왔는지 이쪽에서 나왔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지역이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정도에는 하여간 살기가 괜찮았었던 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년에서 한 100만년 이 사이에는 여기가 온대지방이었었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룡이나 이런 그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빙하기를 거치면서 여기에서 산들이 불끈불끈 돋아나고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밑은 전부 다 티벳 고원, 타크라마산, 뭐 힌두쿠시 산맥, 히말라야 산맥, 여기 클륜 산맥, 골륜 산맥 이런 산맥들이 계속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쪽에 이거 바이카로스죠. 이 바이카로스 근처 혹은 이쪽, 그래서 여기 연이세이강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연이세이 쪽으로 가니까 추워요. 추우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서 오늘날 핀란드에 핀족이 생기고 그리고 노르웨이에 라프족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그건 존말이 아닙니다. 그건 사미족이 있습니다. 이 사미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미족이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그 이동 노선이 하나 생기고 또 이쪽에 사막을 그냥 계속 넘어가가지고서 가는 민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동쪽에 마자르족이라는 그 족속도 있는데 이 족속이 투르크족입니다. 그 마자르족까지 전부 마자르족의 그 지역을 전부 다 이 알타이 사람들이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투르크맨, 우즈벡, 그 다음에 위그루, 오스만리라는 그런 아주 큰 종족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타이 산맥에서 다시 이 몽골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몽골 쪽으로 오니까 여기 바이카로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근처는 여기가 산맥이죠. 여기가 거대한 산맥이고 여기는 전부 다 평야지대입니다. 그 평야지대이면서 여기가 서서히 낮아진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산에서 아주 황무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새파란 표시들 이게 아시아의 곡창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전부 다 아시아의 중요한 곡창지대예요. 그 만주 이 만주가 중국을 먹여 살린다 그런 말도 있죠. 여기 아주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문화가 일찍이 발달한 그런 땅이에요. 그냥 이 몽골 쪽에서 아직까지 이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조그만 풀만 자라지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니까 올 때 이 사람들은 대개 물길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시냇가나 호숫가나 이런 데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내려오니까 이 요하가 아주 물줄기가 괜찮은 물길들이 많죠. 이 물길을 통해서 문명이 세워지고 이 송화강을 따라서 가고
그리고 이 아무르강 쪽을 따라서 가는데 이 아무르강의 북쪽 지대, 이 북쪽 지대에는 10월 달에 얼음이 얼습니다. 지금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해 5월이 돼야지 얼음이 녹고 풀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5개월밖에 안 돼요. 그 옛날에 5개월짜리 작물만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유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쪽에 더 이상 가질 못합니다. 그 간다 하더라도 뭐 범법자 같은 사람들이나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역사가 없고 이게 18세기경서부터 그 러시아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몽골족들은 우리가 지금 몽골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몽골족이 학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타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타이족은 사실은 학명이 아니에요. 알타이족은, 그러나 저는 알타이족이라고 자꾸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몽골족은 일단 이 몽골 고원에 살던 사람들이라는 그 지역적 한계가 있지, 이 전체 퍼져 있는 이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이 몽골이라는 말이 몽골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몽골은 용감한 나라다. 그런데 이 몽골을 당나라 사람들이 한자로 옮겨 쓰면서 어떻게 썼습니까? 어리석을 몽자에다가 낡았다는 뜻으로 옛꽃자를 썼던 것이죠. 이렇게 비하된, 중국 사람들이 비하를 시켜서 만드는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안 되겠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말년 정도의 역사의 이동을 이야기하면서 당나라 2000년 그때부터 생겨진 이 몽골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알타이라는 민족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로 내려오니까 여기 중원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중원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보시다시피 알타이 산맥이 있고 텐샨 산맥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여기 산맥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음산 산맥이라고 있죠. 아주 아주 험난한 산맥들이에요. 여기 산맥이 계속 있어요. 이게 지금 갈색 계통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게 산맥들입니다. 이 산맥을 넘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산을 넘는 것보다 바다를 다니는 게 훨씬 더 쉬웠죠. 그래서 바다 물길을 따라서 문명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비 사막을 넘지도 못하고 음산 산맥도 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겨우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요. 여기가 역사에서 말하는 산해관입니다. 산과 바다가 마주치는 그 자리. 아주 좁아요. 10km밖에 안 돼요. 10km.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10km 여기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여기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길이 꽉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문화가 엄청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넘어가요. 10km 사이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물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이만큼 퍼져 있었던 한민족까지 여기까지 다 퍼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다 넘어갑니다. 특히 여기 저 요동반도 끝에 여기 대련 근처, 여기에서 산동반도 요 위까지 요 길이가 불과 100km밖에 안 됩니다. 100km만 되는 것도 가까운데 이 근처에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옛날에 다
같은 땅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저 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1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게 발해만입니다. 이게 발해예요. 발해만을 근처로 해서 좋은 땅들도 다 있고 이게 천연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쪽으로 오고 일부는 여기서 살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원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온 역사와 이쪽에 동이족들이 가서 얽혀서 살았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역사이고 중국은 스스로 국경을 정해놨어요. 뭐죠? 만리장성으로 해놓은 거죠. 자기들 스스로 여기까지가 중국 땅입니다 하고 만리장성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만리장성 이남이 뭐 민족으로 보면 뭐 동이족도 있고 뭐 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땅은 만리장성 미만이고 그리고 땅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땅은 여기에 불과한 거예요. 한반도보다 조금 넓을까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많은 민족들이 살게 되는데 씨족들도 많죠. 근데 이 근처에 가장 중요한 성씨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김이박최예요. 한반도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아까 넘어갔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김이박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원형인지 어디가 원조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찬란한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황해죠. 황해인데 황해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중국에서 흘러오는 강들입니다. 이게 황하죠. 황하가 이렇게 흘러서 오는데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죠. 양자강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황해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요하, 여기 요하뿐만이 아니고 뭐 난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강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다 동에서 서로 들어가요. 동에서 서로.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적으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같이 했는데 그 사이에 민족의 개념은 어떻게 됐느냐? 많이 뒤섞였죠. 결론적으로 많이 뒤섞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도 동이 사람이죠. 공자 동이 여기 취프라는데 산동반도 여기 취프 요 근처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곡부라는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공자가 만드는 유교 문화 이거 전부 다 동이족 겁니다. 그리고 한자 갑골문자 전부 다 동이족들이 만드는 문자예요. 그래서 동이족이라니까 아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 이게 아닌 거죠. 이런 때 우리 민족이라는 말 쓰게 되면 굉장히 망신스럽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우리 한민족들이 몇 사람 갔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뭘 했느냐? 고토회복이라고 한자를 딱 쓰고 고토회복 그리고서 그 관광 안내도 고토회복 그거 쓰고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중국 공안한테 붙들려가지고서 퇴장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그냥 근거도 없이 전부 다 자꾸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경계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문제도 있어요. 반대로 중국의 진한나라, 진나라, 당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 네 나라가 이 중원에서 출발한 나라예요. 그리고 거의 다 북방민족들이 내려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계속 내려가다가 툭탁툭탁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몽골 사람들이 이 몽골족들이 이겨요. 기마민족들이 이겨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민족들은 아주 순해서 닭 한 마리도 잡기 참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매일 살생을 밥 먹듯이 밥 먹는 거 똑같죠. 자기들은 그 살생을 해야지 먹고 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여기에 그 때로부터 만리장성을 쌓고 난리를 쳤어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거의 다 이 북방민족들이 쳐서 내려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까운 예로 그 청나라, 청나라 아시죠? 청나라의 그 천명제, 누르하치죠? 천명제가 나라를 세웠을 때 천명제가 어디 사람입니까? 여진이죠. 아유. 여진이 이 근처 사람이에요. 이 근처 사람이 여기 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피지배 계급들, 피지배 계급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한민족하고 동이족하고 합한 그런 민족들이죠. 이 민족들은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배급 혹은 저 침략자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민족 땅이라고 해야지 돼요? 아니면 뭐 지배계급의 민족 땅이라고 해야지 돼요? 청나라의 땅이라고 해야지 돼요?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그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왕이 바뀌었다. 왕이 죽어서 다음 왕이 바뀐다 하게 되면 반란이 꼭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 청나라 황제들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청나라 황제들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가지고서 여기에 천제를 지내러 갑니다. 천제를. 천제를 지내러 갈 때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이 황제가 자리를 떴다 하면 또 반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때문에 강희제라는 그 중국 황제 아시나요? 강희제 때부터 천제 여기서부터 여기다 가서 지내지 말고 북경에서 지내자 해서 천단이라는 그 지금 뭐 중국 가면 여러분들 관광 코스로 가는 그 천단을 강희제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식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그리고 양식도 고구려식 양식이고.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을 따라서 봐도 이게 우리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배 계급을 봐도 우리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역사는 한국사고 중국 민족은 한국 민족이고 우리가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역사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도 이쪽에 지금 그 많은
급포들이 살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조선족이 살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조선족은 뭐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문자, 한글이죠. 한글을 자기 문화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우리는 중국어라고 말을 붙여줍니다만 그 사람들은 꼭 한어라고 부릅니다. 한어. 그리고 중국어라고 하면은 여기 한국어를 포함해서 여기 중국어 뭐 이쪽에 저 베트남어 뭐 티베트어 이 전부 다 중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들은 다 중국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와 한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중국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일어났었던 역대 왕조들, 우리 옛 왕조들, 고조선, 그 이전에 뭐 환국, 배달국 따질 것 없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 발해, 금나라, 전부 다 중국사로 동북공정이라는 책 속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랑 노래 다 아시죠? 그 아리랑이 누가 만든 걸까요? 나운규 아시죠? 나운규 아리랑이에요. 나운규가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수음악으로 만들었던 음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운규가 아리랑을 만들 때 아리랑의 조금 이전에 있었던 본체 아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아리랑이라고도 하고 그 아리랑을 듣고서 자기가 그거를 그대로가 아니고 뭐 그 박을 좀 편하게 쉽게 전부 다 고쳐서 만드는 것이 나운규 아리랑이고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중국에서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도 아리랑을 불렀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민속 민요다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 유네스코에서 나온 거 보니까 아리랑이 중국 음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부랴부랴 뭐 아리랑에 뭐 근거를 대고 뭐 별 난리를 쳤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 아리랑은 중국 민요입니다. 이게 민족의 어떤 개념 속에서 생겨난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민족을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제가 역사 강의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남북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7시 한 40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에서 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그 교류 사업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일들이 결해말 큰 사전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결해말 큰 사전을 만드는 일이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성 만월 때 남북 공동 발굴 작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개성 만월 때는 개성 특급시 송악산 남녘에 있는 고려 황조의 상징적인 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1361년에
1361년에 홍건적이 침입을 해가지고서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이게. 이게 송악산이고, 이게, 만월대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좀 이게 온전하다고 싶은 것이 이런, 회경전 앞에 있는, 계단. 이런 정도만 남아있는데, 이 홍건적이 침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원나라가 서죠. 저 원나라가 또 침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피난을 갔다가 그 다음에 그 계속 항쟁을 하고 하다가 조선이 생기면서 이 개성이 이 만월대가 이렇게 폭삭 망한 것입니다. 이 만월대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를 하는 게 하기 아주 좋은 그런 궁터다 해서 이름 지어진 좀 다소 낭만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인데 이게 이렇게 폐허가 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황성예타라는 노래 그것이 생겨난 배경이기도 한 곳입니다. 황성예타의 배경이에요, 여기가. 아, 이거 자꾸 제가 사용할 부류를 잘 몰라가지고서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이런 유물들만 나옵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 남북이 같이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하자 했었는데, 2011년에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이 됐는데, 최근에 이걸 다시 재개하겠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그 무형문화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유적과 유물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이 이 궁예 도성입니다. 궁예 도성. 그 궁예 도성에 이 탑이 이것은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월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0만 평 정도의 그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휴전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원군에서 궁예 도성을 복원해 봤습니다. 100만 평, 그러니까 100만 평이면 좀 여의도 정도 땅이겠죠. 거기에 도성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북관계가 좀 더 우호적으로 된다면은 북한에 있는 여러 유물, 유적 그리고 문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텐데 그 중에서도 고구려사, 부여사, 고조선사, 발해사 이런 것에 대한 유물이 또는 문헌이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고구려 동명왕의 능을 지금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잘 해놨죠? 네. 이 덕흥리 고분 벽화도 있는데 우리가 좀 옛날에 그 고구려 자료로 보고 우리 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료들이 다 외정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북한 사진은 지금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 사진이 최근에 공개된 것들이 여러 장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고구려 고분들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돼서 남한에도 정보가 이제 좀 들어오게 된 건데 유네스코에 그 고구려 고분이 지금 100여 개가 발굴이 되어 있고 전체는 4천 나지 5천 정도의 그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구려 고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함경도에는
달의 유적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북이 합작으로 이런 그 발해사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발해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해의 땅이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크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을 자르고 이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표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지금 북한 땅에 들어있는 그 발해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발해 문헌에 관한 연구 논문이 2000년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해와 일본이 교류가 굉장히 많았었다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러시아가 발해의 역사를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개방이 돼서 남쪽의 학자들이 이쪽으로 가서 발해를 연구한다면 발해는 분명히 우리 역사인데 뭔가 남의 역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얘기가 역사 얘기로 들어갔는데요. 북한의 역사하고 남한의 역사는 진짜 반만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같아야지 될 텐데 같을까요? 북한에는 주체사관이라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1960년대는 민족사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김일성 교시, 김일성 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그 김일성 교시가 있은 뒤에 1990년대는 1960년대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주의와 김일성주의가 합해진 그런 형태로 주체사관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주체사관에서 얘기하는 역사의 정의는 안팎의 원수놈들을, 원수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원수는 김일성한테만 붙이는 호칭이에요. 김일성 원수님이고 그 밖에는 전부 다 원수입니다. 안팎의 원수님들의 놈들의 반대에서 싸워 이긴 인민의 투쟁이며 그 역사가 싸워서 이긴 투쟁만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투사의 양성수단이 역사다. 말이 됩니까?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것이 역사다. 우리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북한에서는 이걸 역사의 정의로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역사에 나타나는 고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전에 조선반도에 동아시아의 인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를 1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70만 년 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0만 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역사를 반만 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30만 년이면 60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구석시대에 그렇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에 들어가서는 노동도구와 무기가 개선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생활기구가 개선이 되고
새로 만든 돈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함께 일하고 나눠먹는 국가,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조선은 매우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 세계의 소국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고조선에는 북쪽으로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중간에 구려가 있고 남쪽에 진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조선이 망하고서 부여가 서죠. 근데 북한에서는 고조선이 지금 있는데 그 땅을 크니까 서로 그냥 나눠서 가졌다. 나눠서 다스렸다. 그래서 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역사들이 상대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하나 그 특이한 게 우리가 지금 이쪽부터 보고 가죠. 북한 역사에 등장하는 구려라는 나라. 여러분들 아세요? 구려라는 나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압록강 중부 북한과 만주에 걸쳐 있었고 부여와 고조선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큰데 북쪽에는 부여가 있고 중간에는 구려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고조선이 있는데 그 고조선은 뭐 진안이라고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BC 1400년에 고조선에서 독립을 해서 구려라는 나라가 그래서 노예 소유를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그 나라가 노예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도는 환인. 지금도 중국에 환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환인이고 만주에 위치하고 있고 고구려의 그 졸본성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경제와 군사가 강하고 노예의 폭동이 후반에 들어서 줄어들었다. 그리고 부여 황실의 후손인 주몽이 이 구려에 와서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BC 277년에 구려왕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아서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한 역사하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한에서는 BC 37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북한에서는 전부 다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근거가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대왕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BC 277년에 고구려가 세웠다고 북한은 뭐 외우는 게 많잖아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7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다 한다면은 이건 고구려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백제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백제 주몽의 아들이 온조죠. 주몽의 아들이 온조고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것이 삼국사에 나오는 세 가지 백제 건국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 온조가 세웠다는 그 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277년에 세워졌고 37년에 세워졌다는 이 차이가 240년 차이죠. 그러니까 백제 역사도 240년을 앞으로 끌어올려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돼서 단일한 교과서를 쓰게 된다면은 이 240년을 어떻게 메꿀까요? 근데 남한에서도 지금 277년 설을 좀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오고 통일의 시대가 온다면은 이런 문제들, 역사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조선을 얘기하면서, 고조선, 조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도 조선이고. 조선의 시조들끼리 서로 뭔가 통한다는 그런 교감의 의식을 지금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의 단군릉을 아주 커다랗게 피라미드 형태로 세워놨어요. 고구려의 그 무덤을 따서 장군총이 지금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그걸 따서 만들었다 해서 평양에 아주 뭐 장군총보다 수십 배 큰 그런 그 고구려 고조선 능을 만들어놨습니다. 김일성이 이때 1993년인데 93년에 북한사회과학연구원에서 조선민족의 시조를 할 수 있는 단군의 능묘가 발견되었고 발굴 보고서와 함께 단군릉에서 나온 두 구의 유골, 즉 단군과 그의 황후로 지정되는 두 사람의 뼈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단군은 신화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이었었다는 사실도 공표를 합니다. 고구려 양식묘에서 발굴된 이 두 구의 뼈는 스핑 공명법으로 그 복원을 해보니까 5011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019년에 그 죽은 사람의 유해로 발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때 김일성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군릉 개건 방향에 대하여 라는 그 연설을 했는데 단군릉을 잘 개건한 것은 우리나라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오랜 민족의 나라이고 우리 민족의 생겨날 때부터 하나의 핏줄로 이은 단일 민족이며 혁명수도 평양이 단군의 태가 묻힌 조선민족의 원 고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단군릉에서 단군의 유골을 발굴한 것은 단군이 반만년 전에 실제 인물이었다.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데서 하여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좀 뭐가 막 얼클어져 가지고서 잘 찾질 못하겠는데 최근에 여기 아까 이거 보셨나요? 한 뿌리 사상. 그거 말고 그거요.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날 역사학계는 단군 신화 종원 선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1993년에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단군 신화 종원 선포를 2018년에서 하게 돼요. 종원 선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교과서에서 일단, 단군을,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를 전부 다 집어넣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정통민족사학계 150여 개의 단체에서 200여 명이 모여서 이 단군 신화 종원 선포를 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신화 종원 선포를 한 것은 북한에서 유고를 발견해서 실제적인 단군의 실체를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한 역사하고 남한하고 역사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북한은 뭐 남한은 역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이 판을 치고 있죠. 그리고 식민사학이 모든 주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민족사학들이 좀 어떻게 할 방법을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역사를 왜곡을 해서 북한과 서로 다르고 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에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다만 제 그 평소의 지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려 합니다. 제 평소의 지론이라는 것은 국경을 정하는 그러니까 국토를 정하는 국경 그것은 힘에 비례해서 항상 유동적인 가상의 선이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역사에서도 국경이라는 개념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유럽은 더해요. 유럽은 뭐 이태리, 독일, 뭐 스페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사는 사람이 여기는 옛날에 프랑스 땅이었었어. 여긴 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한때는 합스부르크가 살고 있어, 오스트리아가 살고 있었어, 바이마르가 살고 있었어. 이렇게 땅을 하나의 땅을 놓고 서로 다른 민족, 다른 국가들이 같이 살았었다는 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역사책에 나오는 것이 한 38 그 단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5호16국, 뭐 5대10국,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는 뭐 그 국가가 한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의 그 한정된 땅덩어리 속에서 있었던 그 국가들을 전부 다 헤아린다면 아마 1000개가 넘어서 2000개에 가까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그런 국경이 형성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국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우리가 헌법에서 정하는 국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고 힘이 약해지면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경은 국력에 비례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